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리뷰 하는 시간인데요. 헤어라인 교정에 대해서 사례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 사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마가 좌우 폭도 넓고 상하 폭도 넓은 분이에요. 그리고 약간 각져 있는 느낌이죠. 보시면. 근데 그거를 아무래도 이제 각져 있는 느낌은 남성 탈모 같은 느낌을 좀 주고요. 그리고 남성스러운 느낌도 좀 주죠. 그리고 좌우폭이 넓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상하폭을 되게 많이 줄인 디자인으로 일단은 잡았어요. 한 2cm 정도 가운데 라인 낮추고요. 측면 각진 부분을 좀 이제 굴려서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주는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4,000모 정도, 2,100모나 4,000모가 좀 넘죠. 그 양을 이식을 했어요. 어떤 느낌으로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 정도 차이입니다. 차이 느껴지시나요? 그 이미지 차이가 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측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측면 보시면 각져 있죠. 3자 모양으로 크게 모양이 그려져 있고 약간 남성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부분을 라인을 한 2cm 정도 내리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약간 이렇게 굴리는 디자인, 측면까지 살짝 들어갔습니다. 네, 구레나룻 살짝 앞쪽까지 디자인이 들어갔고요. 느낌 차이 보이시나요? 느낌 차이. 이 정도 이마의 높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위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M자가 정말 또렷하죠? M자가 또렷한 느낌의 헤어라인이고요. M자를 채우고 안쪽까지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이죠. 예, 어떻게 변했는지, 느낌이,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차이 느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마가 위아래로 높은데 자꾸 이제 측면만 낮춰주면 오히려 위로 높아 보이는 게 강조돼요. 그래서 꼭 이마 비율상 높아 보이는 분은 꼭 낮춰주셔야 됩니다. 이마 축소술 개념의 헤어라인 교정, 라인을 많이 낮추고, 그리고 각진 부분을 교정하는 이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많이 여성스럽게 바꿀 수 있고 이마 넓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이제 헤어라인 교정 수술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런 수술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헤어라인 교정이라는 게 있었느냐, 이게 이제 알았으면 진작했다 이런 분들을 사실 많이 만나요. 이마 넓은 분들은 좀 고민하지 말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